무릎을 앞전 말물 앉을 자 어버이 친 남면 말물 우로를 알이 아니라 앙입니다. 앙 우로를 앙 슬전 물자하고 친면 무랑하라. 자, 새로운 낱말 한자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릎쓸 자, 이것은 형성자가 되겠네요. 이게 음을 나타내면서 실 자, 우리 신체 각 부위를 나타낼 자는 이 육다라를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다리 곧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깨 견자.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허파패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넓적다리 빗자. 근데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나 인체의 모든 저기는 이 다롤로 해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칼로 이제 그으면은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나무 보면은 온나무에다 이렇게 칼자국을 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옷칠자라고도 합니다. 옷칠. 자, 이것이 각골문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전서에서는 전문에서는 이것이 육다를이 이렇게 병부절로 바뀌어 가지고 이 병부자는 무릎 꿇은 사람의 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릎에서 이 슬개골 이렇게 관절을 갖다 무릎 관절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이게 되면서 이게 무릎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무릎. 그 다음에 다른 자는 다 했고 남면자는 남면자는 제가 아까 앞에서 머리 숫자에서 자 이게 이것도 머리 쓰고 요것도 머리수라 그랬죠. 자, 요거는 머리카락이 달린 머리의 모양 상형이고 자, 여기에서 머리수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얼굴 윤곽을 덧붙인 걸 갖다가 우리는 남면이라고 이제 배웠죠. 남면. 그 다음에 이제 우로를 앙. 자, 우로를 앙도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상형자고. 자, 사람이네 앙. 이것도 맨 우로로 볼 앙. 자, 요거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고, 요거 병부절은 무릎 꿇은 사람이라 그랬죠. 무릎 꿇은 사람이니까는 무릎 꿇은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서 쳐다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를 앙자, 우러러볼 앙자, 또
나 가차에서 나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앙자가. 그래서 다시 사람인을 덧붙여서 우러러 볼 또는 높, 나보다 높은 데 있으니까 높을 앙자가 되는 겁니다. 자, 원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전 물자하고 친면 물앙하라. 자, 무릎 앞에, 그죠? 뭐뭐 하지 말라, 앉지 말라.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철도 없고 하니까는 그게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도 모르고 막 어른 무릎에 걸터 앉기도 하고 막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안 좋은 행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른 무릎, 여기는 이제 무릎 앞이라는 건 보통 이제 부모님이 해당이 되겠죠. 무릎 앞에 앉지 말고, 그 다음에 친면, 어버이 얼굴을, 자, 어버이 얼굴을 어른 말씀에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는 뭔가 좀 불공손한 태도죠. 공손하지 못한 태도니까는 어른 말씀에는 빤히 쳐다볼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눈을 아래로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듣는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면 물랑하라. 어버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체 문장 한번 되돌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친측에는 물로 책인하라. 자, 어버이 곁에서 모시고 앉을 때는 성내서 꾸짖지 말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냥 인으로 나오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자를 이제 넣어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내서 꾸짖지 말라. 이제 왜냐하면은 어버이 앞에서 이렇게 모시고 앉아 있는데 막 성내서 하면은 그 사람 심사가 지금 성내는 사람 심사가 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좋지 않겠죠. 성내 막 꾸짖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래서 어버이 곁에서 모시고 앉을 때는 성내서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무려 인투하고 부모 우진이라. 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움을 하지 말라. 여기도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라. 부모님께서 이것을, 요 무려 인투 전체 문장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근심하느니라. 이제 여기 이 구문 말고 뒤에서 이제 뭐 말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 내 몸은 부모에서 물려받은 것이니까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해상은 그 부모에게 받은 몸을 감히 상하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뭐 신체 발부를 갖다가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시자 친전에는 물고 물화하라. 또 어버이 앞에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막 걸터앉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은 그 태도도 별로 공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모시고 앉을 때는 걸터앉지도 말고 누워있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쓸전 물자하고 친면 물앙하라. 그러니까 여기 어버이, 쓸전 하면은 어버이 무릎을 의미하는 거겠죠. 무릎 앞에 앉지 말고, 그 다음에 친면 물앙. 어버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말라. 어버이 얼굴을, 어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빤히 쳐다보는 것은
공손하지 않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어버이와 이렇게 마주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